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이콥 사랑해요. 제이콥 화이팅!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제일 제주인들이 일본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0년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 가난을 이기기 위해 군대환이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 제주인들. 그들은 강제 징용되거나 4.3 때 목숨을 걸고 밀항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이 악착같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에서 제주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후세대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일본 오사카. 이곳에 제일 제주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제1본 관서 제주도민협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른 오후, 도민협회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민회 회원과 가족들이 오랜만에 야유회를 떠난다고 하네요. 天気 も良くて 楽しみです. 子供たちも楽しみにしてました. 今日は野遊会と言いましてね、まあ道民協会では大きな事業の一つになります。コロナがあったのでね、もう3年ぶりということで、開催はしたんですけどね、まあ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ね、非常に喜んでいるようなところです。 코로나19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의 만남 자체가 즐거워 보입니다. 今日のスケジュールですけど、12時半にバスを出発しまして、神戸のフラワーパークに行きます。その後六甲山のホテルでバーベキューパーティーを行う予定です。 오늘 야유회 행선지는 고베 외곽에 자리한 테마파크. 사람들을 태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떠나는 야유회. 잔뜩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날씨도 화창합니다. 꽃과 과일을 테마로 한 이곳은 고베 시민들도 많이 찾는 유원지입니다. 놀이공원과 온천, 그리고 1,500여 명이 즐길 수 있는 바비큐장도 마련돼 있는데요. 회원들은 놀이동산에서 가족들과 오후 내내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꼬마 아이도 잔뜩 신이 났네요. 딸이 유원지 너무 좋아해서 오늘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테마파크가 있는 로코산 정상에선 멀리 고베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코산의 야경은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야경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잠시 후 해가 지면 고베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겠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감흥해졌습니다. 로코산 처음으로 왔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점점 밤이 되면서도 날씨가 예뻐질 걸 많이 기대합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거 고베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희미가이문을 타셔가지고 일단 거기에 좀 산립을 하셨다가 우리 아이들 그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베는 그 제2의 일본에 있는 저희 고향이 됩니다. 거기 제주 사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제주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오사카와 고베, 교토 등지에서 힘든 노동으로 가족과 고향 제주를 일으켰는데요. 이들이 바로 제일 제주인들의 뿌리입니다. 本当にね、素晴らしい会ですかね。3年ぶりだそうですね、この野遊会っていうの。 執行部の皆さん方には本当にご苦労いただきましたこと、心からお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乾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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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
물 설고 말도 선 일본에서 가진 고생을 했던 제일 제주인 1세대들. 힘들 때마다 고향 사람들과 의지하며 고된 타향살이를 버텼습니다. 고향은 예나 지금이나 제일 제주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들 모여서 행사를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내년에는 제주도에 다 200명 정도 모여서 거기 담라문화제도 다 같이 갔으면 해요. 네. 고향 제주와의 만남을 기약하며 야유회의 밤도 점점 깊어갑니다. 지난 10월 관서 제주도민협회 사무실에 오랜만에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그 제일 제주인에 관한 최대의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인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해서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일본 도민회와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의 제일 제주인 사업은 진행돼 왔는데요. 제주도는 이날 도민회를 찾아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의 생활 실태 조사와 제일 제주인 공원자분들의 고향 방문 참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要望というところが正直なところはっきりとし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けどね。やはり我々は在日として、まあ、チェジュは当然、小屋としてですね、それぞれが発展反映していければ、またそれで協力できれば、お互いにとっては幸せな結果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いうように思います。だから手と手をこの携えて、まあ協力関係の中ですね、まあこういう互恵関係を保ちもって、それぞれある意味切磋琢磨をしてね、切磋琢磨してですね、お互いに反映していければというのが一番の思いです。 이곳은 제1본 관서 제주도민협회 양철사 회장이 운영하는 고령자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지역의 제1교포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난 2000년 간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민간시장도 개방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양철사 회장은 교포 어르신들과 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세웠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20년 가까이 자부심과 긍지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まあ在日チェジュ人という誇りというよりもやはり私個人としての誇りという意味でね、やはり事業を取り行う中で世間様、世の中の方々に認め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まず一番でござ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事業というのは存続するわけです。まあそれを全うというか達成するためにはね、やはり皆さんの要望というところ、まあよりお困りのところに手を差し伸べた中でそれを解決していくと。 それこそやはり事業というか組織としての存在が発生するということを強く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私は在日であろうが仮に日本人であろうがそれは全く関係ない。やはり事業家として物事を捉えた中で自分を正しき道を歩もう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す。 요양 건물 한편에는 특수 차량들이 즐비한데요. 건강 검진이 가능한 이동형 검진 버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역의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찾아가는 건강 검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진자. 자궁, 그러니까 그 차량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 차이가 있대. 네, 건강 보험 소유 모델의 보험사라는 거 같잖아. 그게가 가장 일본의 큰게 교회 캠프야나. 우리가 모델의 사회 보험. 사회 보험. 네, 그게 사회 보험から幾分かの補助金 같은 거. 근데
会社負担が出てきて、で我々はそれで運営していると、大きな人間ドック受けるとかいうのは自己負担多少なりでもあるけど、労働安全衛生法はもう法律で決まってるから 100% 会社が取る。일본에서태어났지만고향은당연히제주라고말하는양철사회장교포들을위한요양시설을운영하면서관서제주도민협회회장까지맡아어깨가더욱무겁습니다요새는청년회에대한고민도깊습니다관서제주도민협회가발족하고30년가까이지나는동안회원수가조금씩줄어들고세대교체도진행되는상황인데요청년회의역할이보다중요해졌기때문입니다계획부터유토코로요리모네当然시국은아다리마이의하나지でした데やはり세대가交代していくわけですよね네我々が今の世代の中心にいてると当然次の次世代というのは今の青年会あるいはその後の会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当然裾野が広がっていかないと会全体は活性化していかないというのは当然至極当たり前の話ですのでそういうあたりからしますと青年会に対する思いというかやはり熱の入れようというのは教会全体としては強く持っておりますので青年会を育成していきたい当然それとともに我々も成長していきたいというように考えています오사카에서차로1시간남짓거리에있는교토의가메오카마을을흐르는호즈강을따라뱃놀이를즐길수있는교토의관광명소입니다오늘관서제주도민협회청년회가가족들과함께이곳으로야유회를떠납니다도코시가인가족가集まってもちろん会員家族の交流、親睦を深めるとともにやっぱり自分らのルーツはチェジュ道というのを再認識してチェジュ道愛を もちろん深めるし会員家族との交流も深めていくという趣旨で今日は集まっています。이날신입회원도6명이나들어와야유회에참여했는데요다함께모여야유회기념사진도남깁니다そこで写真撮ります。제주도사랑해요。이제호즈강을따라뱃놀이를함께떠나볼까요？출발전안전하게구명조끼도챙겨입습니다。이곳은해마다약30만명의관광객이찾아와뱃놀이를즐깁니다。계곡의물길을따라아름다운경관과스릴도즐길수있는데요옛날에는교토로여러가지물건들을나르는물길역할을했다고합니다예부터척박한섬에태어나많은고난을견뎌야했던제주사람들뜻이통하는이들끼리모임을만들어함께이겨냈습니다세월이흘러세대가바뀌고모임의의미도희미해지고있지만후세대들은여전히제주라는이름으로뭉치고의지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今日この保津川下りに初めて参加してなんかいろいろちょっと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結構水とかもかかったりしたけど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今日は初めて家族をチェジュの仲間たちに会って交流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れどもすぐ打ち解けてすごく楽しめたと思います。まず会員同士が仲良くなってこの活動を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は家族の理解も必要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ためには、奥様だったり旦那だったりあとお子さんも一緒に集まることによって友達になる。まず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チェジュへの理解も深まるしそう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さらにずっとこの、次世代にもつながるような活動にな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지난10월인천에서는한인이민120주년을기념해한인해외이주의첫출발지였던인천에서세계한인회장대회가열렸습니다코로나19팬데믹이후최다인원이모였다고하는데요전세계64개국가300여명의한인회장들이참가해모국에대한애정을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은 세계 한인 회장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300여 한인 회장님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이번에 한인 이민 1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성대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대회 기간 중에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우리 동포들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대회는 732만 재외 동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공 외교를 주제로 나라별 지역 현안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의 이원철 단장도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久しぶり 한국에 2년 반ぶり 来れるようになって 本当に 嬉しいです. やっぱし 私たちの 祖国は 韓国であって 今日は この 全世界の韓国人大会にこのインチョンでみんなで会議をやることになりました。私は初めてですけど、この世界からこれだけ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私たち在日韓人会並びにみんなのためにみんなで一生懸命会議をして、これからやれることを本当に嬉しく 思っております。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민단 오사카 28개 지부 중 한 곳인 후세 지부입니다. 지부 건물 안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운동 클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탁구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여기는요, 일본에 있는 히가시 오사카에 있는 한인회이고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65세 이상의 일본에 사시는 제일 교포분들이 탁구를 하는 날입니다.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의 이원철 단장이 각 지부 활동 상황들을 둘러보기 위해 후세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 와서 운동도 하고 장구도 치며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집에서는 말할 상대가 없이 혼자 적적하지만 이곳에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원철 단장이 교포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노 민나노 단자 보란티아. 일본에 보란티아 하는 거야. 나 호시야. 봉사하는 거라고 단장이. これが 趣旨야. 민나나. 그노 민다이노와 나 그노 레키시노 호시. 자, 교포노 교포들이노. 그게 趣旨야. これからは. 이곳엔 제주 출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원철 단장의 어머니도 일본으로 건너와 고물을 모으고 허드렛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원철 단장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힘을 쏟습니다. 시부니 기때네, 고야때 가스도스를 거두와 옆에 도시어리니네, 맹기づける 의미되네. 근데 도시어리와 옆에시, 그래가라 옆에시네, 지교의 정신되네, 守っていかなか. 네, 소유 의미で, 私は 자주 고야때 기때, 아치코치 이때 やってます. だから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すわ。在日としての。 일본에서도 공장 밀집도가 가장 높다는 동 오사카. 이곳에 이원철 회장의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어머니의 일을 도왔던 이원철 단장. 30대 후반 아내와 함께 직원 한 명 없는 인쇄업체를 차리면서 기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인쇄 기술을 쌓았던 그는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체와 손을 잡고 고품질의 화장품 용기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最初はね、4人で 회사를 しました. 가족 2人, そして家内の妹夫婦2人で 会社を借りて
권장を借りて始めました。最初に売り上げはなしで、何ヶ月はもう失敗ばっかしで赤字赤字です。だけど頑張ってね、一生懸命やって、初めて売り上げ100万円に達した時は、4人で大パーティーしました。それがものすごく印象的です。처음인쇄업을시작했던공장으로안내하는이원철단장옛날에여기조그마한회사여기밑에서기계가두개있어요지금사무소도없고사무소여기옆에가여기옆에가코히룸네코피숍이야옛날에코피숍이있어코피숍코피숍가우리사무소기술력하나없이시작했던사업인만큼고생도많았지만최고의품질로일본내굴지의기업이됐습니다그뒤에는어머니에게물려받은강인한제주인의정신력과가족이있기에가능했습니다참다시그때로돌아가라고하면은아예에もし아の当時に戻れと言ったらもう一度戻れますか無理왜요なんで？いやもうぬるごした若いからな。やっぱ子供3人おったから頑張れた。うん。ああで、え、あ、うん。子供のために頑張れた。이원철단장은일본에서태어났지만늘제주를고향으로생각하며살아왔습니다가족중에한명이라도한국말을알았으면하는마음으로막내딸을한국으로보내기도했습니다딸의졸업식에서뜨거운감동을느꼈다는그는딸이한없이자랑스럽기만합니다아지만되기로하는娘이나리마시다이마와네여행가는거뭐가나가서네아노스레테이키마스와타시와아노자주한국왔다갔다왔다갔다해서되기로다게스레테이키요니네시테마스だけど通訳は必要であろう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はどこの家族もやっぱりウリマル一人ぐらいは喋れる人いて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ね。제주인의강한정신력으로타국에서의힘든삶을이겨내고공동체를만들어서로의지하며살아온제일제주인들어려울때일수록힘과지혜를모으며더욱단단해졌습니다그동안코로나19로고향으로오는길에제약이많았지만하루빨리제주를오가며정을나눌수있는날이오기를바라봅니다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